자, 이번 주제는 여덟 번째죠. 쿼드라틱 팀워크 문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방을 페인트를 바라는데 4시간이 걸리고 다른 사람은 그 방을 바라는데 12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한다면 좀 더 빨리 방을 다 칠할 수 있겠죠. 둘 같이 시켜봤더니 그 방을 둘이 칠하는데 3시간이 걸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3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정보, A라는 사람은 방을 그 방 특정한 방입니다. 특정한 방을 칠하는데 4시간 걸리고 B라는 사람은 그 특정한 방을 칠하는데 페인트 칠하는데 12시간 걸린다면 둘이 함께 일을 한다고 하면 몇 시간 걸릴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3시간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한 사람이 4시간 걸렸다고 방을 칠하는데 4시간 걸렸다고 하는 것은 1시간 동안 그 방을 이 사람이 칠할 수 있는 분량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12분의 1만큼 칠하겠죠. 그럼 1시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 되겠죠. 둘이 함께 일한다면. 따라서 12분의 얼마 되나요? 4가 되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12분의 4가 1시간 동안 작업한 양입니다. 12분의 4가 곱하기 x 이꼬르는 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방을 다 칠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죠? 그럼 뭐예요? 곱하기 12분의 4 곱하기 x는 1, x는 3이 되죠. 따라서 3시간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이 정보만으로도 이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그런 공식을 모른다면, 그 논리를 모른다면 아마 이 문제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방금 드린 말씀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t분의 1이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칠한 페인트를 칠한 1시간 동안 칠한 양과 B라는 사람이 1시간 동안 칠한 양을 합치면 A와 B가 같이 일을 해서 페인트를 칠한 퍼센테이지, 그 방의 양 얼마나 칠했을 것인가가 T분의 1로 표현될 수가 있죠. T분의 1에 X를 곱해서 1이 될 때 그 X는 뭐가 되나요? 이 두 사람이 그 방을 칠하는데 걸린 총시간이 되겠죠. 그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논리를 알고 나면은 원리를 알고 나면은 이 엑서사이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아담이 방을 치우는데 시간 걸리고 그의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마리아가 도와준다면은 그 두 사람이 같이 방을 치라면은 2와 5분의 2 아월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리아가 혼자서 만약 그 방을 칠한다면은 몇 시간이 걸리겠느냐는 거죠. 3분의 1 더하기 x분의 1 x가 마리아가 방을 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가정하면 x분의 1 이퀄 2와 5분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2와 5분의 2가 5분의 10이니까 7분의 1이 되면 12분의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했을 때 걸린 시간이죠. 식을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것이고 이거 전기를 하게 되면 3과 X와 12의 LCD를 구해야 되겠죠. LCD를 분자에다 곱해주고 그래서 도출되는 식을 다시 각 변에 마이너스 X를 대준다면 X는 12. 즉 마리아 혼자서 방을 치운다면 12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죠. 마이크 혼자서 그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는 레이첼이 혼자서 할 때보다 두 배가 걸립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한다면 10시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각의 마이크와 레이첼은 혼자서 같이 한다 그러면 몇 시간씩 걸리겠습니까? 그 말이죠. 우리 트와이스라는 정보가 없다 그러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2X라는 정보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X라면 다른 사람이 2X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미지수는 하나고 식이 하나이니까 바로 풀 수가 있죠. 그죠? 이 문장으로부터 이러한 식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인공지능, 우리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다 보면은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수학식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지만은 제일 힘든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만 정확히 특정되면은 그건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 수학적으로 표현되게 되면은 해법이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것은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어려운 거죠.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브리트니는 뭐 커다란 뭔가를 만드는데 여러 해이 걸리고 코즈모는 죄송합니다. 자, 브리트니가 뭔가를 만드는데 코즈모가 만드는 것보다 10일이 적게 걸리고 그 두 사람이 같이 하면은 12일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제 여기 두 가지가 튀어나왔죠. 11이라는 정보, 그리고 둘이 같이 하면 12이라는 정보, 그리고 그렇죠. 이 두 가지 정보가 나와있죠. 이걸 두 가지 정보를 수합하게 되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LCD를 구해서 쭉쭉 정리를 해나가면 X는 30 아니면 4가 됩니다. 그런데 X가 4라고 한다면 어느 한 사람이 일한 글 시간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음수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X는 30이 되고 따라서 다른 한 사람은 X-10이 되니까 21이 걸리는 게 되죠. 어떤 전기기술자가 한 시간 적게 걸리는 거예요. 일을 마치는데 누구보다 자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 자기의 제자보다. 그러니까 스승이 일을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자가 일을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한 시간 적게 걸린다는 거죠. 그들이 함께 일을 하니까 한 시간하고 12분이 걸리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 각자 일을 하면은 각기 몇 시간씩 걸리겠느냐는 겁니다. 한 시간 12분은 뭐죠? 이거 1과 5분의 1 시간이죠. 그죠? 1과 5분의 1 시간. 5분의 6 시간입니다. 둘이 같이 하면 5분의 6이니까 한 사람이 걸리는 거는 X분의 1. 그죠? 그리고 이게 어프렌티스, 제자가 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X로 잡으면 스승은 X-1이 되길 거고. 그죠? 그래서 6분의 5가 된 거죠. 한 시간 동안에 진행한 일의 양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정의가 특정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LCD를 구해서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전개해 나오면은 이와 같이 네거티브는 뭐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제거하고 남는 것은 이렇게 스승은 2시간, 제자는 3시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재밌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물탱크에 파이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채우는 파이프고 하나는 물을 빼는 파이프예요. 물을 채우는 파이프로는 5분이 걸리고 물을 빼는 파이프로는 7분이 걸리더라 말이죠. 이 파이프가 둘 다 작동을 개시하면 둘 다 개방되면 물탱크가 채워지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1시간 동안, 그 1분 동안에 물탱크에 채워지는 양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거는 X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빠지는 시간 더하기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논리인데
위에는 딱 플러스였죠. 플러스였는데 딱 플러스로 진행이 되었었죠. 이번에는 마이너스라는 거. 그것만 고려하면 되죠. 5분의 1. 그렇죠? 1분 뒤에 이거서 물탱크가 채워지는 양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해서 나오는 값이 뭔가 나오겠죠, 그죠? 그게 1분 동안 채워진 값이, 1분 동안 싱크에 채워진 양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x를 곱하면은 곱한 것이 결과가 1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가로 닫고 곱하기 x 이퀄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퀄에서 x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x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연습 문제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식으로 표현만 되면 문제는 다 해결된 거죠. 팀워크 문제였습니다.